전자제콘 시스템의 설계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상세한 내용은 조만간 또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계략적으로 시스템 설계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방법과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일단 요구되는 시스템의 사양을 생각해 봐야겠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사람이 걸어간다. 특정한 통로를, 어떤 거죠? 정해진 통로를 걸어가는 겁니다. 길이는 뭐 길이 10m 정도랄까요? 길이 10m이고 폭은 1m 정도? 예, 1m 정도로 하죠. 1m 정도의 정해진 사전 통로를 걸어가는 겁니다. 요게 1번 첫 번째 상황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통로는 두 번째 이 통로입니다. 이 통로는 이제 통로를 이하를 뭐라고 그럴까요? 루트라고 얘기할까요? 루트 혹은 시스템? 예, 루트 혹은 시스템. 루트라고 하죠. 루트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이제 클라이언트, 고객, 이거 대상, 타깃입니다. 타깃. 뭐 사람을 타깃이라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 사람의 정체 또는 신원을 파악하는 거예요. 파악한다. 그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 파악된 사람, 이 신원, 파악된 신원에 등록된 스마트폰, 그죠? 전화번호죠. 전화번호로 그 사람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앱을 보여주고 이거 순서를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원을 파악을 하고 이게 문제예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의 등록된 그 파악된 신원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그 사람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순서가 거꾸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앱을 사용하는 방식과 반대입니다. 그죠? 우리는 보통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카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교통요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진행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에게 앱이죠. 이 앱에 이 사람의 뭐예요? 지금 진입 성인을 전달하는 거죠. 어디냐니까 공항 진입. 그러니까 공항 입구라고 해야 되겠네. 공항 입구에서 공항 입구 인트런스에서 어떤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공항 진입 성인을 전달하고, 그죠? 성인이 전달되면은 5번입니다. 이 앱은 그러니까 성인서를 전달받은 앱은 이 앱을 통해 공항과 항공기 진입을 성인은 뭐 해야 되나? 진입한다. 그냥 한다. 항공기에 진입한다. 요런 시나리오예요. 예. 진입하는 겁니다. 지금 다 이 말로 쓰고 있어요. 이 말로 해가지고 이게 뭐 말이 되느냐는 건데, 이 말로 돼 있는 것을 조금 있으면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걸 기호로 바꿀 겁니다. 그걸 이제 behavior tree라고 하는 기호가 있어요. 그런 기호로 바꾼 다음에 그 behavior tree를 다시 코드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게 시스템 설계 과정이에요. 먼저 이제 자연어로 시스템 설계는 일단 자연어 지금 이게 자연어예요. 자연어로 기술하고 그것을 기호로 전환합니다. 자연어로 기술하는 것은 일단 영어로 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국어로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거는 강의라서 그런 거고 실제로는 영어로 기술해야 돼요. 그리고 기호로 전환하는데 이 기호는 조금 이따 또 다시 또 설명을 드릴 behavior trees라고 하는 기호로 전환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기호를 다시 코드로 전환합니다. 코드로 전환하는데 전환하죠. 이 코드는
여러분들 또 새로운 언어를 배우나 싶겠습니다만 C#이라는 언어로 전환할 거예요. C#은 여러분들 10분이면 배웁니다. 길어야 30분이면 다 배워요. 30분 만에 완성하는 C# 언어 강의도 따로 준비를 해서 드릴 테니까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나 우리가 코딩할 엘릭스 언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C#은 길어야 30분이면 다 익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코드로 전환한 다음에 C#으로 전환된 코드를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도구는 시뮬레이션 스펠링이 시뮬레이션 맞나? 뭐 맞겠죠 뭐. 시뮬레이션하고 어떤 도구를 써서 하죠. 어떤 도구를 쓸지 나중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 엘릭스와 같은 코드로 엘릭스 플러스 피닉스와 같은 프레임워크로 코드로 작성. 요 단계로 진행합니다. 근데 1단계가 자이언어로 기술하는 거예요. 지금 자이언어로 기술하고 있는 게 요거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걸 기호로 behavior tree라고 하는 기호로 전환하는 것도 보여드릴 텐데 behavior tree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일단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죠? 승인서를 전달받은 앱은 이 앱을 통해 공항과 항공기에 진입을 하고 그리고 그럼 누군가는 이 앱을 스마트폰의 앱에 소통한다고 했잖아요. 누가 그럼 소통하느냐는 거죠. 파악된 신원, 누가 신원을 파악하느냐는 거죠. 그죠? 그럼 공항을 관리하는 수풀이죠. 그죠? 들어간다. 통로는 이 사람의, 그러니까, 공항에 할당된 수풀. 수풀이 뭔지 아시죠? 공간 외의 수풀입니다. 응? 이 통로, 이 통로죠. 를 통해, 이 사람의 이 통로를 이용해서 이 통로가 이제 뭔지 좀 중요한데 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한꺼번에 다 얘기하려면 골치 머리 아플 거고. 자, 공항에 할당된 수풀과 이제 이 공항 이 파악된 신원이죠. 이 파악된 신원은 그럼 누구예요? 파악된 신원은 지설입니다. 지설. ZSL로 표현할게요. 지설과 수풀 간의 통신이 이루어지고 이 지설을 대표하는 것은 지설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이죠. 이 앱이 우리가 다음 주에 만들 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패치워크입니다. 패치워크예요. 패치워크의 엘릭스 버전입니다. 패치워크 엘릭스 버전. 지금 자바스크립트 버전이에요. 버전과 소통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항 수풀에는 그러니까 이 패치워크의 팝과 같습니다. 팝이죠. 팝이고 이렇게 구성됩니다. 공항에 살당된 수풀과 이제 신원이 파악된 신원, 그죠? 신원과 서로 소통을 하고 여기 설치된 패치워크 앱이죠. 이 앱. 이제는 앱이 그냥 앱이라 그러겠습니다. 제가 앱이라 그러면은 이 사람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 패치워크입니다. 그죠?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패치워크는 공항 진입 승인을 이 앱에 누가 수풀이죠. 수풀은 이 앱에 이 사람의 공항 진입 승인을 전달하고 승인서를 전달받은 앱은 이 앱을 통해 공항과 항공기에 진입하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수풀과 앱에 기록된. 그죠? 이제 앱은 신원 파악된 신원은 뭐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 앱이 그냥 지설이에요. 신원 자체가 이제 앱이 됩니다. 요것과 요 앱과 서로 얘는 사람이고 얘는 그냥 앱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앱이 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시스템에서는 사람이 곧 앱이에요. 왜냐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앱을 통해서만 자신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컴퓨터랑 대화를 할 방법은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뭔가 키보드나 마우스나 뭐 터치패드나 이런 걸 통해서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앱이 이 사람의 대리인이고 이 앱이 곧 지설이 됩니다. 그래서 네, 앱이 곧 지설이다. 자, 이런 게 가장 큰 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그리고 위 변조될 수가 없죠. 이 기록은 연구 보존된 또한
위 변조 될 수 없고 될 수 없으며 그 접근 권한 이 그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은 엄격히 매우 엄격히 그냥 엄격히 아닙니다. 매우 엄격히 규정됩니다. 그래서 허가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 정보에 절대 접근될 수 없도록 하는 건데 매우 엄격히 규정하는 방식은 뭐냐니까 이것도 또 따로 나중에 또 사실 또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사람은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우리 시스템의 기본 모토입니다. 사람이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그 어떤 정보에도 접근할 수 없다. 사람은 접근할 수 없고 그러면 사람 외에 다른 시스템이 접근할 수가 있는 거. 사람은 시스템을 통해서만 정보에 접근하도록 이렇게 구성할 거예요. 이게 이제 AI 머신러닝의 역할인데 머신러닝의 역할이고 이 머신러닝 모듈은 지금 당장은 다룰 게 아니에요. 나중에 몇 달 뒤에 2, 3개월 뒤에 다룰 겁니다. 그런데도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 지금은 사람들이 막 서류를 훑어보고 데이터베이스에 로그인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시스템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시스템은 사람은 뭐 판사든 검사든 의사든 변호사든 뭐 대통령이든 누구도 정보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도 또 따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지금 여러분들 감이 좀 안 오실 텐데 나중에 또 자세히 알기에 설명 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이제 기본적인 그림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그림이고 이 그림을 이제 코드로 저는 기호 behavior tree라고 하는 걸 전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다음 에피소드에서 behavior tree로 전환하는 과정을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려면 여러분들 먼저 behavior tree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introduction to behavior tree 이런 거 돌려보시면 이게 게임에서도 써요. 게임에서도 쓰고 있고, 그리고 머신러닝에서 많이 쓰죠. 노드라고도 표현하고, 노드는 이제 이렇게 나눠요. 데코레이트, 뭐 컴포지트, 리프 이렇게 나누고 있고, 데코레이트, 실렉트가 무엇인지 설명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래서 피자를 먹을까, 아니면 칼국수를 먹을까 결정을 하는 것. 피자를 먹기로 했으면은 피자 밀가루로 반죽한다, 뭘 한다, 이 시퀀스 개념이라든가 실렉트 개념이라든가 이렇게 나눠요. 이게 이렇게 나누는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도표. 이게 behavior tree, 행동 트리예요. 왜 이런 행동 트리를 하느냐니까 게임을 보시면은 게임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총을 돌고 간다. 적을 마주쳤다. 적이 반격한다. 내가 총을 쏘았다. 적이 맞았다. 적이 맞았으면 어떻게 하고 안 맞았으면 어떻게 하고 새로운 방이 나오고 뭐 무기가 바뀌고 뭐 어떻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각각의 경우의 수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사전에 규정해 놓은 모양 기호 그게 behavior tree입니다. 이 behavior tree가 우리한테 왜 쓰이느냐니까 사람이 통로를 걸어간단 말이에요. 통로를 걸어가는데 7번 조금만 더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통로를 걸어가는데 한 3분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통로를 걸어간다. 요것만 하면 7-1 먼저 바닥은 이 사람의 체중을 측정한다. 측정한다 해서 그리고 이 체중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를 얼마까지 주겠느냐는 거죠. 이 사람이 무거운 신발을 신고 있을 수도 있고 외투는 벗고 다리 벗은 채로 신발을 신고 외투는 벗은 사람의 체중을 측정한다. 말이 되는지 모르겠네. 자, 어쨌거나 체중을 측정한다 알겠죠? 그럼 오차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차 범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어떻게 정할 것인가? 것인가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체중계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체중계가 오작동하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경우를 생각이 되고, 다음에 7-2번은 뭐 측외선이죠. 측외선 카메라, 혹은 이거는 이제 듀얼 카메라라고 해야겠죠. 듀얼 카메라, 그러니까 거리 측정 기능이 있는, 거리 측정 기능이 있는 듀얼 카메라. 듀얼 카메라 자체가 거리 측정 기능이죠. 그러니까 듀얼 카메라라는 말과 거리 측정 기능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동어 반복이에요. 그 사람의 키, 신장이죠. 신장과 체형을 측정한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의 앱, 얼굴이죠. 마찬가지 카메라로 얼굴을 인식한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의 앱이죠. 앱 지설입니다. 수풀, 이게 누가 이 과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수풀이 하는 것입니다. 수풀은 이렇게 되면, 수풀은 이렇게 하고, 그죠? 수풀은 이렇게 하고, 수풀은 이렇게 하죠. 수풀은 지설. 지설은 뭐예요? 그 사람의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입니다. 그죠? 그 사람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스마트폰이 없을 수도 있죠. 따라서 이 지설은 스마트폰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웹의 특정 공간, DB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지설은 스마트폰 또는 웹의 특정 장소에 소지할 수가 있는 앱입니다.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예? 위치한 앱입니다. 지설에 보관된 정보와 그 사람에 대한 정보죠. 그죠? 보관된 그 사람에 대한 정보와 측정한 정보, 위에 측정 정보죠. 측정 정보를 비교하여 본인 여부를 판단한다. 본인 여부를 판단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 몸무게도 갑자기 너무 많이 사람이 늘어났고, 키도 조금 커진 것 같고, 오차 범위에서 약간 우리 통계학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이게 통계학에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통계학을 공부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통계의 오차 범위에 어느 정도 수준에 있을 때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은 그냥 통과, 오케이, 그냥 통과, 무사 통과, 통과할 것인지, 아니면은 한 번 더 확인한다면은 어떻게 한번 확인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문을 또는 홍채문 혹은 성문, 보이스 프린트 말입니다. 성문을 확인할 것인지, 아니면 손바닥 지문 지문으로 할 것인지 해서 그냥 통과할 것인지, 한 번 더 확인할 것인지 결정하고, 한 번 더 확인한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또 결정을 하고, 그죠? 이런 것들 있죠. 요 일련의 과정들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굉장히 개괄적으로 지금 작성을 한 겁니다. 요 정도로 하고, 일단 어쨌거나 이 사람이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이 통과하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는 다음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끔 통로문을 연다. 그죠? 다음 사람이 진입할 수 있도록 통로의 문을 오픈, 개방한다.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이 사람이 빠져나가고 난 뒤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런 일련의 과정들. 지금 개괄적입니다만, 나중에는 이걸 굉장히 상세하게 적게 되겠죠. 폭은 정확히 어떻게 하고, 체중은 한 번만 잴 것인지, 아니면은 여러 차례를 측정을 해서 그 중에서 랜덤하게 그 중에 하나를 뽑을 것인지, 뭐 등등등등. 체중을 측정하는 방식은 중력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등등등 있겠죠.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behavior tree. 굉장히 재밌습니다. behavior tree. 이걸 작성할 거예요. behavior tree를 작성하는 메커니즘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만, 여기 있는 영상도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머신러닝, 이 behavior tree가 특히 구체적으로 엘릭스라고 하는 언어로서 머신러닝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인공지능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서 이 코드가 동작하는 것, AI 배틀십이라고 해서 엘릭스 컨퍼런스 2018년입니다. Behavior Tree and Battleship Tapping into the Head, 뭐 제프 스코미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 엘릭스 코드로 작성한 겁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 작성을 하셨어요. 이 코드 내용도 나중에 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Behavior Tree가 실제로 머신러닝을 통해 머신러닝 기법이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등도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어쨌거나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좀 길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개발하는 시스템은 자연어로서 먼저 기술한다. 자연어죠. 쓴단 말입니다. 자연어로서 글을 지금 자연어로 적은 거잖아요. 이걸 이제 영어로 적는 거예요. 영어로 적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behavior tree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형태의 기호.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한 것을 기호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기호예요. 기호. 이런 기호로 바꿔서 어떤 트리 구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실렉터, 시퀀서, 실렉터 뭐 이런 이게 뭔지 싶을 텐데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한 거예요. 되게 단순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고 이런 또 이런 툴, 툴이 있어야지 그림을 그릴 거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는 툴은 무엇이고 그 툴은 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이를 또 말씀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툴로 만들었으면 이게 코드를 만들어내요. 재밌는 것은 요게 코드를 만들어내는데 C#이라고 하는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C#은 여러분 30분이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코드로 전환되면 여기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사람을 100명을 랜덤하게 생성해서 제각기 체중도 다르고 제각기 키도 다른 사람을 랜덤하게 생성해서 이 사람을 가상의 통로를 진입시켜서 이 사람이 걸어가게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좀 실감나게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게임 엔진을 씁니다. 게임 엔진은 뭘 쓰느냐 하니까 가장 일반적인 게임 엔진 이것을 꽤 유니티죠. 예, 유니티 엔진을 이용해서 지금 총싸움하고 있는데 총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공항에 들어와서 비행기로 들어가는 것까지 다 시뮬레이션을 요 유니티라고 하는 게임 엔진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유니티 사용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 하루만 하면 다 익힐 수가 있어요. 자, 시뮬레이션까지 완전히 되고 나면 마지막 단계로 엘릭스와 피닉스 코드로 작성합니다. 근데 이거 시간이 꽤 많이 걸 같은데 요 전 과정을 10일 이달 20일부터 30일 사이 12일 만에 다 끝낼 거예요.